저희 웰빙 홈쇼핑엔 최고의 실력을 갖춘 PP분들이 모여있다고 들었습니다. 귀와 마음을 항상 열어두겠습니다.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. 어떻게 된 거야, 선배? 보시다시피. 장난하는 거 아니지? 장난할 게 따로 있지, 이런 중대사를. 놀랬지? 당연히 놀랬지. 반갑지?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니까 뭐 좀 반갑긴 하지만. 기쁘지? 아니. 혜나, 앞으로 회사에서 괴롭히는 놈 있으면 나한테 말해. 내가 확실하게 손 봐줄게. 노랗다, 선배. 세상이 원래 이렇게 노래? 아닐걸? 너 치력 나빠진 거 아니야? 야, 너 가로에서 그래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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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. 쉬어. 이유가, 재욱이가 가게 문을 열었다는 이유. 늙은 애미 생각하고, 제정신을 차린 모양이에요. 영감, 계속 할 일도 없을 텐데 재욱이 칭찬 좀 해주시구려. 늙은 애미 생각해줘서 고맙다고선. 재욱이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라고요. 이제 일해야죠, 뭐. 아, 그럼 그럼. 아침이라 손님이 없네. 곧 들어올 거야. 나 갈게. 우리 가게도 아직 문 안 열었거든. 그래. 안녕히 가세요. 민우가 그랬어요. 우리 엄마가 이거 받으면 지난날 고생한 거 다 잊을 거라고요. 앞으로 고생할 것도 다 잊을 거라고요. 이게 우리 엄마 신바람 나게 하는 보약이라고요. 엄마, 너 선물 마음에 들어? 너무 마음에 들어. 엄마 겨울에 가게 왔다 갔다 하면 감기 잘 걸리잖아. 이거 하면 따뜻해서 절대로 감기 같은 거 안 걸릴 거야. 그래. 따뜻해서 좋다. 엄마, 나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야 돼. 내가 늘 이렇게 지켜볼 거야.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 나도 웃고, 엄마가 한숨 쉬면 나도 한숨 쉴 거야. 그러니까 엄마 나랑 약속하자. 절대로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겠다고. 자, 약속. 그래, 약속할게. 우리 민우 엄마 걱정 안 하게 씩씩하게 살도록 애써볼게. 노력해볼게. 고마워, 엄마. 그런데 그 학생이 누구야? 이름이 뭐야? 했어. 손님 수 없어지는 것도 이상했고 냉장고에서 저 안주 없어지는 것도 이상하다 했어. 여기가 뭐 니네 집 안방이야? 놀이터야? 나가. 당장 나가. 잘못했어요, 지배인님. 제가 싹 다 치워놓을게요.
앞으로 화장실 청소도 제가 다 하고요. 몽땅 다 할게요. 에? 꺼져. 당장 꺼지지 못해? 아, 지배님. 아, 지배님.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. 에? 다신 안 그럴게요. 에? 제발요. 나와. 아, 지배님. 아, 이리 와. 한 번만 봐주세요. 지배님. 아. 야, 너 다시는 이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. 알았어? 뭔 소식? 조만간 승진 발표 있다 그랬거든요. 잘 들려나 모르겠어요. 아범 기장된 지가 언제요? 지들도 양심 있으면 올려주겠지. 아, 그런 게 뭐 양심 갖고 돼요. 네 말이 맞다. 야, 너 이러고 있지 말고 찾아가 봐. 어디요? 생각을 해봐. 아범이 뭐가 무질라서 맨날 그 자리여. 작년에도 아랫놈이 그냥 밀치고 쑥 올라왔잖여. 남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승진했겠죠. 야 좀 봐. 남자들 승진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지 혼자서 다 하는 중 아니야? 아이고 석현이 봐라. 저 혼자서 똑똑해서 성공했어? 유치원 때부터 재미가 노냥 따라붙었어. 뭐 공부만 1등을 시켰게? 어이구. 무슨 피아노다 수영장에다가 그림 학원이다 뭐다. 아이고 그 어린 거 얼굴 한번 보려면 명절 때나 봤어. 지 돈 갖고 지 자식 갈치는 거야. 그렇고 암튼 너 이번에는 아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가만히 있으면요? 아 몰라서 물어. 알고도 물어. 아이고, 과부 딸라뼈는 얻어서라도 갈비 한짝 사들고 그 회사의 높은 양반 한번 찾아가 봐. 아유 저 그런 거 못해요. 어? 야 이건 말하는 것 좀 봐. 아유 제가 그냥 남 찾아다닐 주변이 있으면은 나가서 돈을 벌었죠. 뭐 이렇게 집에서 콩이나 까고 앉았겠어요. 그래야 너 주변 머리 없는 건 이 세상이 다 안다. 아니 그렇다고 그냥 어? 내편 그저 수십 년을 한 자리에 그냥 가만히 뱅뱅 돌고 있는 거 나 몰라라 할겨? 아이 그리고 저 마누라가 나서서 승진시키는 거 아범도 안 좋아해요. 물어봤어? 뻔한 걸 뭐 물어봐요. 아이고 참 너 얘 좀 봐. 석현 아범 봐라. 너 그 회사 석현 어머니 다 만들어놨어. 혼자서 다 만들어놓고서는 남편 사장자리에 앉혔어. 근데 너 석현 애비 사장자리 싫다는 소리 들어봤냐? 어? 너 석현 애비가 사장자리 싫다고 하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냐?